도전해볼게요. 여러분, 사퇴하세요. 저희 저 축하해 주세요. 왜요? 저 챌린지 했잖아요. 몬스타엑스 선배님께서 저에게 답장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오~ 오~ 되게 좋아. 성공한 성덕. 네. 여러분 잠시만요. 지금부터 이하이의 얼음땡 댄스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셨네. 나 죽어.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화가 진짜 챌린지를 한 시간 동안 찍었어요. 네. 네. 되게 막 조명 막 신경 쓰고 막 그 뒤에 배경 신경 쓰고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어요.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요한이가 지나가면서 요한이가 야 트와일라인 그렇게 해. 트와일렛! 야, 트와일렛 그렇게 쳤어 봐! 장소도 두 군데씩 옮겨서 찍고 불살펴지지 마세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열심히 했어요. 만나보고 싶은 아이돌 선배님.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만나. 하루에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영상만 한 15번 정도 봐요. 맞아요. 진짜로 15번. 안녕. 여기가 어디죠? 백투더 아이돌. 백투더 아이돌을 찍으러 왔습니다. 너 평소에 몬베베 아니에요? 그리고 평소에 몬베베이기도 하고 즐겨봤잖아.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되게 좋아하잖아.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왜 영상 많이 챙겨보고. 제가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팬으로서 몬스타 선배님들의 드라마라마가 안 나온 게 아 좋아요.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드라마라마가 안 나온 게 정말 네. 아쉽습니다. 정말 진짜. 팬이에요? 네. 진짜 팬이에요. 진짜 네. 아 진짜요? 정말 좋아요. 진짜 몬베베라고요? 하루에 네. 영상을 10번씩은 봐요. 진짜. 아, 10번 더 봐요. 아 진짜요? 성덕이네 성덕. 아 좋습니다. 드라마라마. 오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때 이제 용화 씨 별명이 용베베. 네 맞아요. 용베베. 너무 너무 고마웠어요. 그냥 저도 이제 뭔가 방송하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팬이었던 선배님 만나고 할 때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꼭 부르고 싶었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지금 이런 분위기 어때요? 뭐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죠? 일단은 민혁 선배님께서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야, 너무 뭐 시작하자마자 네. 뭐 맞습니다. 바로 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곧 있으면 네. 생일인데 오. 이렇게 생일 선물을 야, 이렇게 받은 것 같아서 이런 감동적인 멘트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지금. 플레이 이쿨 커버 어디까지 왔냐고요? 아 그거 아무래도 요새 영상을 좀 챙겨보고 있어요. 너무 원하시는 분이 많아서 한번 진실해진 눈빛 사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고 있어요. 1절까지 1절 아이돌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용아! 용아 스미트! 용아 스미트 위아이! 용아 스미트 위아이 퍼즐! 용아 스미트 위아이 퍼즐! 몬스타엑스 선배님! 뭐였지? 네! artists that you guys would like to collaborate with in the future? International artists, local Korean artists, who would it be? 저는 한국 아티스트 선배님들 중에서는 몬스타엑스 선배님과 해보고 싶고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OST를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콜라보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좋아. 아, 좋죠. 생각만 해도. 그림 좋아하는데. 좋아요 좋아요. 사실 용화 씨는 또 용화 씨 네. 얘기 나눠볼게요. 러브킬라 챌린지도 참여를 해줬어요. 아, 나 깜짝 놀랐던 게 저희가 뭔가 이제
아직 음악 방송을 안 해가지고 네.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안 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진짜 제일 빨리 해서 올려줬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 회사 분들도 네. 제가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팬인 걸 알고 진짜 나오자마자 챌린지가 나왔다. 알려주셨구나 또. 네, 바로 해보자 이러셔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서 이렇게 네. 연습해서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몬베베라고 하셨어요. 몬베베면 또 몬스타엑스의 팬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네. 평소에 몬스타엑스 선배님들 진짜 존경하는데 네네네. 좀 닮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매력 포인트에다가 적어가지고 너무 멋있죠. 안무도 살짝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아이 모든 멤버가 사실 반갑지만 특히 우리 용베베 와 네, 용베베 네, 반갑습니다. 키 들었습니다. 네. 용베베 와. 자, 벌써 긴장했는데. 자, 케미 3단계 갑니다. 자, 부금 주세요. 부금.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자, 두 분 서로 눈을 바라보시고 자, 피하시면 안 됩니다. 자, 쭉 바라봐 주세요. 좀 더 바라봐 주시고 극하게. 자, 와우. 2단계. 자, 두 번째 손가락 끝을 맞대 주시고요. 아, ET처럼요? 예. 네. 눈은 계속 마주치고 있어야 돼요. 아, 피하면 안 돼요. 용아 손 떤다, 손 떤다. 예. 자, 3단계. 서로를 향한 달달한 주전 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체리부터. 오랜만이네. 이렇게 잘생긴 사람. 자, 용아 씨. 형원 선배님 눈에 빠져버렸습니다. 아! 와. 개인적으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자, 마무리는 서로를 향한 손키스. 와. 그러면 네. 우리 같이 우리 몬베베와 루아이 분들에게 같이 손키스를 보내 드리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자, 아니 두 분 아이 컨택한 기분이 어떠세요? 어 일단 몬베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아 죄송하고 아, 네. 아 이런 영광을 너도 몬베베잖아 제가... 네 그니까 약간 제가 약간 와우 자 몬스타엑스 노래 중에서 난 사실 이 노래가 제일 좋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요? 엘리게이러 엘리게이러는 그런데 안무를 몰라가지고 왠지 시키실 것 같아요. 안 시켜요. 아, 절대 안 시켜요. 네. 아, 그럼 저 엘리게어 히로가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저도 제. 저희가 용베베만을 위한 체디 꿀디에 한정.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아, 정말. 한정 포카를 준비했어요. 와 이거 맞는 거야? 이게 진짜 부끄러워요. 와 대박. 와 대박. 사인도 와 대박. 야 용베베. 야 이건 진짜 영광이다. 이거 진짜 몬베베인데 지갑에 놓고 다니겠습니다 진짜로. 부럽다. 제가 전달을. 와 감사합니다. 네. 부럽다 부럽다. 네. 뒤에 저희 사인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영호 집 가서 우는 거 아니야? 아. 지금도 울 것 같아. 지금도. 네 둘. 어 뒤를 준비했어 또. 와 여기 최준 상 처음 봐. 오. 아 좀 마음에 들어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용아 씨는 처음이죠. 처음이신데 채팅에 어마어마 우리 몬베베 분들이 거의 다 알아요. 용베베라고. 네. 영광입니다. 몬베베가 인정한 몬베베. 네. 제가 살짝 민혁 씨한테 민혁이한테 듣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네. 팬분들한테 지금 용아 혼자만 비대면 팬사인회 하러 간다고 지금 질투를 받고 있는데 열심히 즐기다 가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좀 많이 화이팅. 긴장되죠. 아, 네, 많이 긴장됩니다. 아, 괜찮아요. 아, 지금 긴장이 되세요? 아, 네, 조금. 아, 귀여우시네. 하나, 둘, 셋.
자, 어떡해. 너무 귀여우시네요. 귀엽다. 어떤 분이 적어주신 거예요? 저를 처음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무대로 처음 선배님을 봤을 때 너무 멋있어서 그때부터 무대를 엄청 찾아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적 친밀감 높은 것 같아요. 선배님 저도 유 씨입니다. 누구신가요? 유용하네요. 네, 저 접니다. 용 씨를 보고는 무대를 보고 너무 멋있어서 존경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카리스마가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도 용아님이 써주신 거예요? 아, 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와우. 자, 하나, 둘, 셋. 이거 누구 간식이지? 내 거지. 용아님 거. 네. 어, 용아님. 아, 이게 제가 하나씩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아이스크림 별로요? 네. 설명해 드리자면 이 민트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다 알려주고. 어디까지 하러 온 거야. 야, 진짜. 그리고 아이엔 선배님께서는 아, 네. 저한테 꼬다리를 나눠줬으면 좋겠는 마음에. 아, 제가 어떻게 꼬다리를 네. 줘요? 이렇게 쭈쭈바를 준비해봤고요. 아, 네. 네. 자, 하나, 둘, 셋. 자, 어떡해. 너무 귀여우시네요. 귀엽다. 아. 라고 하는데 요한님 댓글 보니까 네. 번호 받아가라는 얘기 많은데 아. 제 번호 받아갈래요? 어, 그래도 될까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떡해. 너무 귀여우시네요. 귀엽다. 누나가 생일 선물이나 메시지를 보내줬나요? 안타깝게도 저희 누나는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대신 자랑할 게 있어요. 저 IM 선배님께서 저 생일 축하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형원이랑 비슷해요. 네, 근데 무슨 게임이에요? 저 리그 오브 레전드. 아, 형원이도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끝나고 아이디 공유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형원이도 게임. 자, 어떡해. 너무 귀여우시네요. 귀엽다. 아. 오늘 지금 평화롭습니까? 아, 오늘 되게 불평화스럽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불평화하기도 하고. 요 그럼 요 글. Let's go. 예. Yeah. 예. Yeah. Yeah. 예. 다음에 이제 위아이 네. 나와야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그때 다 같이 와요. 아, 얼굴이 되게 뭔가 창백한데 우리가 말 걸 때 갑자기 얼굴이 확 돌아서 네. 딱 대답하시고 다시 이렇게 훅 빠지는 느낌이에요. 아, 너무 웃기다. 자, 이렇게 6, 7, 8. 그게 됐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그게 됐나 적당히 와우. 빠져있는 게 너를 잃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충격 스스로 때문에 멈추지 않게 해. 와우.